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특별기획 4부작 주식으로 돈 좀 법시다 3부 반도체 수익의 강호 김성희입니다. 자, 새해에도 여러분이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특별한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희와 함께 2019년 시장을 정리하고 2020년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가 걷는 걸음 대한민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분이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의 2019년 반도체 업황 리뷰와 함께 2020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글로벌 증시 자체는 많은 우려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상당히 좋은 한 해로 사실은 끝마치고 있다고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글로벌 증시를 대변하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연일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유럽 증시 역시 뭐 경기 둔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상당히 올해 좋은 퍼포먼스 실적을 사실 좀 기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라든지 금리 인하 등 재반 정책 자체가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이머징 증시 역시도 상당히 좀 좋았던 한 해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증시 역시 30% 이상의 연초 대비 수익률이 난 상황들이고요.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이머징 증시 역시 좋은 한 해를 좀 보였던 반면에 사실 조금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것은 홍콩 증시와 국내 증시였던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홍콩 시위와 관련된 경기 침체 이러한 우려로 상당히 부진한 한 해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미중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러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고 또 수출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 여타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상승폭이 낮은 이러한 어떤 한 해를 좀 보였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는 다소 좀 차별화된 부진을 좀 보였다고 올해 한 해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IT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수출 규제라든지 재반 규제를 상당히 좀 강화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뭐 그러면서 글로벌 IT 업체들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좀 급감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올 한 해 힘들었습니다. 뭐 두 자릿대 이상의 지금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결국 재고 부담이라든지 또 반도체 가격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전자가 이익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나는 이러한 좀 부진을 좀 보였던 한 해가 올해 반도체 업황이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연말로 다가오면서 좀 반도체 가격 자체가 좀 반등을 하는 이러한 힘을 보이면서 주가 자체는 올해 한 해 그래도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양호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내년도 주식 전망과 관련돼서 뭐 최근 뭐 미국 주식시장의 과열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금 좀 비싸다는 얘기도 사실은 좀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뭐 내년도 글로벌 증시 자체는 뭐 조금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유동성 정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2분기까지는 전 기조 자체가 상당 부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증시 상승에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재반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체가 내년에 본격화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그동안 이제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다소 주춤했던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투자 자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이제는 디지털 경제로의 어떤 전환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 수혜를 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내년에는 조금 상승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하는 부분 자체는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만 사실은 유독 많이 올랐던 어떤 이러한 현상에서 내년은 사실은 그 미국 이외의 경기 자체가 사실은 좀 반등을 하고 다행스럽게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큰 불협화음이 없다라고 하면 중국이 또 다른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또 중국 중앙은행이 내년에는 뭐 중국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등 뭐 선제적으로 이 디지털 경제로의 어떤 전환을 사실 좀 가속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어떤 상승, 특히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 자체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장세가 만약 끊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좀 그것에 대한 반작용, 부작용이 사실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 11월 대선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년 3분기 경에는 다소 조금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좀 저희가 좀 상승 랠리 쪽으로 좀 이어를 갈 거로 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을 좀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은 좀 주시를 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뭐 코스피는 뭐 조금 제가 뭐 상승 랠리를 좀 한다는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연말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2200선에서 사실은 지금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반도체 업황 개선도 사실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출 경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자본제 업종이라든지 또 뭐 콘텐츠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기업 이익들 자체가 좀 개선을 좀 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코스피 밴드 자체는 뭐 2350, 2400 정도 수준까지 한 뭐 전 레벨에서 한 10% 내외 정도의 어떤 상승을 사실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코스닥은 사실 뭐 밴드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제반 뭐 경기 특히 이제 뭐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 자체가 사실은 좀 내년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혁신 성장에 대한 어떤 정책 자체가 좀 강화라고 본다고 하면 올해 상당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 시장 자체도 내년에는 사실은 조금 상승 흐름을 계속 좀 이어가는 어떤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주식을 꼭 사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사실은 가장 피해를 받고 억눌려 있던 게 사실 국내 증시였고 이러한 리스크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고 또 국내 경기 자체가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내년에 조금 뭐 스프링 효과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상승 눌렸던 이러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정상화되면서 국내 증시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좋은 어떤 상승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 확대라는 부분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그와 관련돼서 뭐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체가 국내 증시를 좀 견인을 할 수 있다. 특히 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어떤 슈퍼사이클 자체도 저희가 반도체 업황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반도체와 그와 관련된 쪽에서의 좀 비중을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져가시고 특히 뭐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돼서 4차 산업과 연관된 뭐 여러 가지 뭐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주식 비중 자체도 조금은 뭐 중장기 관점에서라도 조금은 늘려가는 게 내년도의 어떤 주식 투자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뭐 특히 이제 자본시장 특히 이제 증권 업종에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사실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올해 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중국 수출 부진 거기에 따른 재고 증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올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조금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빠르게 지금 재고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글로벌 주요 이제 IT 업체, 특히 뭐 이제 플랫폼 업체들 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다시 이제 확충하는 이러한 투자가 사실은 더 본격화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내년도 반도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상승 흐름을 계속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제의 어떤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것들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수요를 사실은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내년도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연초 이후 좀 꾸준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하이닉스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상당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상당히 좀 좋은, 뭐 특히 뭐 10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를 자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조금 저희가 이제 좀 중장기 관점에서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정부도 사실은 이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 자체가 향후에 이제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이러한 4차 산업 중심으로 사실은 변화되면서 결국 이 반도체 업종이 아무래도 그의 중심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반도체 업황 사이클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조금 업사이드 어떤 상승 사이클을 좀 기대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싶어서, 향후에 어떤 4차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제품의 출시라든지 뭐 또 중국의 어떤 그 IT 반도체 산업의 어떤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시를 좀 하시면서 반도체 업황의 흐름을 좀 내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의 고견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새해에도 주목해야 할 이슈는 미중 무역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죠. 양국 관계가 개선될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또 미 대선과 브렉시트 이슈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 한 해 안전자산으로 쏠렸던 이 자산이 이제 이 투자 심리가 내년에는 위험 자산으로 쏠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장도 새해에는 더 잘 가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투자자 여러분께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고 해외 반도체 관심 종목과 함께 해외 주식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위워크 프론티어 홍윤선 지점장이 함께합니다. 글로벌 1, 2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 대항마로서 가장 뜨고 있죠. 대만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비약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쪽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사실 이번 화웨이 사태도 그렇지만 반도체를 국산화하려는 의지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중국 쪽의 반도체 업종들이 올해 상해 남콩지수보다 상당히 어퍼포먼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베이핑화창이라든지 기가 디바이스 이런 종목들 2018년 이후에 19년, 2020년까지 실적 개선이 계속 좀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종목들, 그러니까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관련된 종목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2020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은 글로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거의 60% 가까이 올라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동된 SOXX라는 미국 ETF도 거의 60% 올랐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전체적으로 다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분명히 내년에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잖아요. 기대감으로.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낮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도 나쁘지 않은 꽤 꾸준한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흐름은 아주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해외 주식 투자요. 일단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3년 전, 5년 전에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봤지만 지금은 거의 다 배달로 하고 있고요. 국내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던 분들이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의 해외 직구라는 인구나 그 성장세는 몇 배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확장 속도와 비슷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해외 주식을 하는 건 계좌 개설하는데 사실 요새 비대면으로 한 5분이면 계좌 개설되고 해외 주식 환전해서 매수하는데 그것도 한 3분? 그러니까 10분 안에 유튜브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전 세계 시장의 1.8% 정도밖에 안 되는 국내 수직만 국내 시장만 좀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돌리고 10분만 투자하면 해외 주식시장을 볼 수 있고 해외 주식시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배당을 첫 번째 꽂을 수 있고요. 배당을 우리나라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주지만 미국은 월배당, 분기배당이 상당히 많고 그런 점을 이용해서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습관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통화의 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년 위기설 얘기가 좀 많이 있잖아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시장이 올랐을 경우보다 시장이 어떤 보험을 왜 두느냐로 봤을 때 리스크에 대한 해칭이라고 보면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화의 분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좀 살아남아서 급격하게 리바운드되는 시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배당과 통화의 분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올해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상당히 높아졌어요. 거기에는 미국 시장이 올해 30% 올랐던 게 상당히 큰 팩트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어느 나라 그렇지만 어느 한 나라의 증시가 무섭게 오르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좀 분산을 하지 않고 옛날에 중국 또 그랬지만 그냥 한 국가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항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을 때 몰빵을 하셔서 꼭지를 잡으실까 좀 걱정이 돼요. 하지만 해외 주식 시장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 맞고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국, 인도, 베트남, 미국, 한국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통화의 분산도 되고 포트폴리오 분산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해서 투자를 시작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글로벌 반도체는 내년에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투자해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 내년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긴 하지만은 어떤 가장 많이 올 것 같고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 국가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아닐까 싶고요. 그 이유는 시진핑 정부에서 뭐 일대일로 정책부터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염원하고 있는 게 반도체 국산화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화웨이든 어떤 전자제품에 반도체는 필수 요소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반도체 펀드를 만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급격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진화된 시장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찾아보시면 한 다섯 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종목만 말씀드리면 일단 베이팡화창이라고 하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1위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가디바이스라고 하는 메모리, 비메모리 제조업체 이런 종목들은 국가 반도체 펀드에서 지분 투자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 중국 시장보다 더 좋은 아웃퍼포먼스 실적을 냈지만 2020년, 2021년, 5년,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홍윤선 지점장의 뷰를 보니까요. 해외 반도체 종목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갑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해외 주식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서울경제TV 특별기획 4부작 주식으로 돈 좀 법시다 3부 반도체 수익의 강호. 오늘 관심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주실 두 분입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의 김현겸 과장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강남지점의 이상경 과장입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반도체주가 우리 시장 좀 주도를 하고 있죠. 내년에도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그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4분기에 연말 들어서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더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부분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투탑 종목 먼저 이야기 나눠봐야 하겠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겸 과장님부터 삼성전자 주가 먼저 분석해 주시죠. 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세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만큼 주가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올해 1월 2일 날 동사의 시초가가 39,400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27일 종가가 56,500원이에요. 약 40%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은 미국의 나스닥의 시세를 좀 따라가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상반기에는 반도체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주가가 좀 바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반기로 가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바닥에서 이제 특히 낸드 플래시 먼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5G 시대가 2020년에 열리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재고 소진이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벌써 삼성전자 2018년 3분기 영업이익 17조 원 이상 나왔던 사상 최고의 분위기에 필적하는 주가 레벨업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고객들 중에서도 아니 아직 실적은 전혀 도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가가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냐라고 이제 여쭤보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주가는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실적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대감이에요. 그런 기대감이 그럼 왜 기대감만으로 전고점까지 주가가 레벨업이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타 다른 뭐 인텔이나 뭐 미국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나 대만의 TSMC에 비해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5G 시대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그런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투자자분들도 뭐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폰 프리미엄 폰 기준에서 보시면 이 낸드 플래시 이 같은 경우는 128램에서 최고 1테라기가까지 지금 현재 나오는 폰 기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 내후년 지날수록 이 기본 장착되는 낸드 플래시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카메라 모듈이고 이 카메라 모듈의 현재 기준에서 약 2천만에서 4천만 화소의 카메라 모듈이 달려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1억 화소로 이게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에서 이제 사진 한 장을 찍을 때 기존의 2천만 화소에서는 약 2기가가 2메가가 필요했다면 1억 화소 때는 10
10메가가 필요한 거예요. 한 장 찍는데 그만큼 이 카메라 모듈의 발전에 따라서 이 랜드 플래시에 소요되는 그 램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다 이 공장을 1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 이상의 5G 시대에는 우리 생각 이상의 이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추가적인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40% 이미 상승을 했는데 네. 지금 그런 삼성전자를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새롭게 진입을 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몸에서 비유를 한다면 이제 허리 정도에 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새로운 시세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우리는 가져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 주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직 실적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해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벌써 이제 선반영된 부분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G 시대에 이제 D램 그리고 랜드플래시 수요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에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새해에도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뭐 허리 정도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2020년 주가 좀 어떻게 볼까요? 어느 시점에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렸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이제 삼성전자 연간 매출액 최근 나온 보고서가 이제 참고를 하면 약 242조 원 매출액 증가는 아직은 좀 더딥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 회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YOY로 4.6% 정도 매출액 상승을 전망을 하는데요. 영업이익은 39조 원, 약 올해 대비 무려 44.3%,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는 5G 시대에 새롭게 이제 통신 장비도 이제 화웨이를 대체하는 그런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로운 폼팩터죠. 어떻게 보면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폼팩터 바로 폴더블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좀 중소형주들도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IM 사업부의 기대감이 또 2020년에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부가 좀 2020년에는 좀 잘 될 것 같아요. 이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IM 사업부 그리고 핵심인 반도체 사업까지 이제 내년에는 개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 시장의 화웨이와의 1등 경쟁인데요. 네, 네. 올해 이제 미국의 견제 때문에 화웨이가 해외에서는 역성장을 좀 했죠. 하지만 그 대체를 국내에서 오히려 점유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성장세는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2019년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화웨이가 이 판매 대수로는 이제 턱 밑까지 쫓아왔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연 1위를 수성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부는 바로 인도 시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시장이 좀 정체가 됐는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인구는 이제 중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 약 14억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도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보유한 인구가 약 10%에서 15%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아직 이제 폰 이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라인보다는 중저가, 특히 저가 라인에서 승부를 좀 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분 역시 새로운 수요, 5G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좀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차트 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바닥 36,850원을 바닥으로 거의 이제 신고가 레벨까지 올라오고 그렇죠. 있죠. 주가는 40% 상승을 했고요. 이걸 이제 월봉으로 좀 보실게요. 월봉으로 네. 보시면 고점이 이제 2017, 2018년 10 1월 2017년이죠.
11월에 지금 5만, 이때는 액면 분할하기 전이니까 이제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57,520원을 고점으로 현재 이제 56,5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고점 돌파 직전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시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히 목표가를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기간 조정을 보였고 지금 월봉상 V자로 지금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목표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저도 되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는 기대감은 10만 원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 과연 10만 원까지 갈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10만 원에 가면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어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코스피가 이제 레벨업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그 여부를 내년에 한번 짐작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점점 중요한 사실은 점점 세상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착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주들의 우리의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제가 허리 정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는 꼭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편입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내년에는 꼭 추천을 드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10만 원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전고점 부근에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예, 지금 이제 1월 달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1월 효과라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네. 그리고 1월 초에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실적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초 중반에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때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한번 온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가격보다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서 네. 조정을 받을 시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에 조정 받을 시에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SK하이닉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2019년 주가 어땠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올해 반도체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성장보다는 그리고 가격 하락에 따른 조정이 3분기까지 좀 이어지는 분위기였고요.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랑 대화를 나눠보면 4분기가 저점이냐, 내년 1분기가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회복을 하느냐, 이런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올해 9불대 후반에서 시작을 해서 2불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던 가격이 최근에 3불대 초반까지 좀 회복을 하는 분위기고요. 이거는 P, 가격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Q, 즉 어느 정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선에 말씀하신 대로 그 휴대폰 쪽 관련된 매출도 충분히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마존 TV라든지 그리고 디즈니 TV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4일을 중심으로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전환을 하면서 데이터 저장 장치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장 확대, 자율주행차죠.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쪽 관련된 SK 하이닉스 이런 가격적인 회복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조를 벌었고요. 올해 영업이익 하이닉스 3조 원대 초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순영업 수익이 10분의 1토막 가까이 났는데 왜 그러면 주봉상 고점에 와 있느냐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앞선에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 중심인 대만의 업체가 엊그저께 3분기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추월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4분기에 외국인 수급과 맞물리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에 나누어져 이런 시장 확대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메모리 패키징이 비메모리 CPU 쪽에 들어오면서 원 패키징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이 엊그저께 4분기에 국내 쪽에서 IR을 진행을 했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시장 흐름들을 좀 이끌어 간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쪽 투자 부분을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공정 업체까지 발주가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시차를 1년 6개월을 두고 따라왔다라고는 하지만 미국과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 효과를 보면서 연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5G 관련된 매출량 부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우호적인 부분이 일본이 건드려줬죠. 그리고 일본이 무역 분쟁을 이끌어주면서 오히려 일본이 연말에는 삼성전자한테 어느 정도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즉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이 좋은 모멘텀을 제공해줘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이런 비메모리 쪽 관련된 투자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 흐름을 하반기부터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미국의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AMD 그리고 인텔 쪽 관련된 부분들까지 시장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파이 그로스가 커지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부터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5% 정도 그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 작년의 영업이익 대비 내년의 영업이익이 약 한 170% 정도 상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램 가격 회복과 함께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격 회복과 주가 회복에 좀 이어진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재작년의 영업이익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9분의 1 토막이 낮지만 주가는 주봉상 고점에 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2019년의 주가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020년에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매수가와 손절가 어떻게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올해 뭐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4,000원 선 정도를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일 평선 부근인 84,000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9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0원을 제시하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 반도체 업종에서 투톱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들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종목들, 자, 한 종목씩 뽑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영겸 과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프로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하이엔드 디스펜서 장비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우량한 재무 구조와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분기까지 실적 발표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출액 1,554억 원, 전년 대비 35.4%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406억 원으로 무려 65.3%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6.2%까지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잠깐 이제 실적 관련된 차트를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지금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요. 매출액이 900억 대에서 2017년에 1,500억 대, 2018년 잠깐 주춤했다 올해 예상 1,785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50억, 301억, 321억, 올해는 447억 원. 굉장히 장비 업체치고는 꾸준한 그런 이제 수익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가를 한번 보시면 주가는 지금 2017년에 1차 크게 상승한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박스권에서도 지금 상단도 아니고 약간 중간 정도 가격에 지금 머물러 있죠. 네.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 2,000억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400억 원이 넘고 이게 들쭉날쭉하면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한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반도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 이런 저평가된 종목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탈바꿈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프로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텍 재무구조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박스권에서 중간 지점에 좀 위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셔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경 과장님 또 한 종목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네. 그럼 삼성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과연 130조를 10년 동안 어떻게 투자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후공정 테스트 업체이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확대를 하는데 연초에는 네페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탐방을 가려고 하더라도 최근에 제한적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정보를 줬는데 반면에 얘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삼성 쪽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대략적으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4분기부터 그런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매출에 가고 좀 이어지는 국면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라고 하죠. 소니가 차지하고 있는 100%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13%까지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25%, 내후년에는 40%까지 시장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미지 센서 쪽에서 시장에서 특화될 수 있는 부분들 가져간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테스나 같은 경우가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양수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좀 풀어주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한적인 정보와 매출처에 대한 부분들이 다각화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는 캐파 증설과 함께 주가가 리레이팅되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맞물리면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한 28%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이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시장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시장에서 좀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테스나 같은 경우가 아마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테스나라는 업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나 업종 종목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분께서도 반도체 업종 중에 관심 종목 갖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어떤 관심 종목 갖고 계시는지 이번에는 이상경 과장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들의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과연 어느 쪽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시장에서 MS1위 그로스는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이고요. 그 밑에 비메모리 쪽에서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TSMC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양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윈팩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매출량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네. 해외 쪽 관련된 대만하고 중국 쪽 관련된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그러면 제한된 매출처보다는 매출처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에 대한 그로스를 가져가고 이런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업황의 턴어라운드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주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윈팩 같은 경우가 올해 기관들 관심이 굉장히 뜨겁게 받고 있고요. 주가가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을 겪다가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으로 전환이 되는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바로 기관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탐방을 다녀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 그로스보다는 내후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에 대한 그로스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처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중국까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국면에 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윈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윈팩 반도체 업황 개선 그리고 중국과 대만 등 매출처를 좀 다각화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시면서 윈팩을 좀 관심 갖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김현겸 과장님은 어떤 종목 관심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12월 17일이었는데요. 공시를 통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와 맺었던 이 VCA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1위 사와 해지가 좋은 거냐, 그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공시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국내 최대의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와의 협업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국내 최대의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어딜까요? 바로 이 삼성전자겠죠. 네. 최근까지는 동사는 SK하이닉스 향 이제 계약만을 집중적으로 수주를 했던 회사였는데요. 그게 이제 TSMC와 협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와의 시너지 효과 이 부분 때문에 올 상반기 주가가 2만 원 레벨을 넘었었는데 동사는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TSMC를 버리고 삼성전자와 협력을 위해서 이런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에 5년 동안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만큼 삼성전자의 핵심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고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동사가 떠오르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 공시 나온 날, 이 장대양봉이 나온 날이 그 공시가 나온 날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주가는 거의 뭐 2주 동안에 6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지금 차트가 2018년부터 2019년부터 나온 1년 차트인데 거의 거래량이 지금 최근 들어 급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최근 1년간의 이 박스권을 단숨에 돌파하려는 그런 모양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최근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옵니다. 계속 가는 주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주식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핵심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8,000원 이하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3만 원이지만 그 이상도 삼성전자의 협력이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적인 레벨업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은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와의 협업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측면에서 AT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셨고요.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제 새해에 또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셔야겠죠. 2020년 투자자들에게 조언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자 김연겸 과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대한 최근 이제 각 하우스들의 이제 목표가가 코스피 이제 2350에서 240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반대로 굉장히 2020년에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중국 때문이죠. 네, 중국이 이제 최근에 뭐 지역 은행들이 쓰러지고 도산을 하고 내년 초에는 1년 중에 가장 최대의 채권 만기가 각 기업들이 돌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만큼 내년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최근의 흐름은 뭐 더 나을 것 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흐름이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계속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흔들릴 때 또 더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온다. 저와 이제 과장님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굳이 따라가기보다는 그럴 시기에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변동성은 올해보다 2020년에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이상경 과장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전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25조 정도 기록을 했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138조 정도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쪽 수출에 대한 호조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시진핑 그 총리가 내방을 예정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양한 관계가 좀 풀리면서 중국향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이벤트가 있죠. 시장에서 선거도 앞두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중간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텐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돌아온 외국인에 대한 수급 그런 수급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시고 반면에 최근에 이제 12월 달 중순부터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종목에 대한 수익률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내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이 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올해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4년도에 반도체 업체들이 한 3, 4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앞선에 뭐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종목들에 대한 뷰 같은 경우가 좀 쭉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적인 방향 그리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수익률 게임까지 이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장과 함께 1, 2월 달에는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제한적인 참여보다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뷰를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이 긍정적인 수익률을 좀 이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 오늘 어떠셨나요? 서울경제TV 특별기획 4부작 주식으로 돈 좀 법시다 3부 반도체 수익의 강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4부 전기차 내 계좌의 필수 종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